체험 삶의 연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일산면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그 방송 중에서 나 슈? 나 지금 뭔 얘기하고 슈? 선생님 지금 날씨가 무려 40도가 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이가 뭐가 힘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나라를 살리는 일 아니여?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네, 무지막지한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일하고 계신 농부 옥돔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대한민국 동해안의 미싱미싱 마을 앞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도 너무 센데요? 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좀 자리 비켜요. 선생님, 화도가 너무 세서 멀미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일을 하시나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 타도에서는 더 10시간 정도 더 일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국가 국민들이 위한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살인적인 태풍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어부 양대표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만난 옥돔 씨와 양대표 씨를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옥돔 씨, 아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그리 당연한 소리를 묻고 그러셔.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번 돈은 다 국가한테 간다오. 그런데 그런 돈이 다 국가한테 가면 그걸 통해 우리가 국민연금도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겠슈?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한테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정 지식을 요하는 일이나 혹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양대표 참 방송 나오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놨어야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해. 나는 미리 충전을 해놨다고. 사회장관, 나는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해서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나야말로 이 AI야말로 난세를 해결할 만한 영웅이야. 네, 옥돔 씨 말이 맞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고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우리 지금 세금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복지국가가 됐다잖슈. 네, 맞습니다, 옥돔 씨.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는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두 분 같은 인공지능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를 앞서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어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돔 씨, 양대표 씨, 소중한 일당을 사랑의 모금함에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